저 멀리 헤엄쳐오는 바로 이 남자. 오늘의 주인공, 두 팔 없는 수영선수 김대영 씨다. 사고로 양쪽 팔을 잃고 수영을 시작한 지 이제 3년. 주저없이 물속으로 몸을 던지고는 유유히 헤엄쳐 나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좋아. 와, 팔이 없으면 자유형보다 속도를 내기 힘든 것이 바로 평영. 그런데 아저씨는 두 팔이 없는 데다 사고 전에도 수영을 배운 적은 없었다고. 남들보다 불리한 신체 조건이지만 노력 끝에 마침내 자신만의 수영법을 터득했다. 이거는 지금 팔이 없기 때문에 거의 온몸으로 허리에 상당한 힘이 들어갈 거예요. 시작! 두 팔 쓰지 않고 수영하기. 경력 20년 차 베테랑 선수가 도전에 나섰는데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아저씨에 비해 마음만 급해 보이는 이분. 아저씨가 뒤집어가는 사이 간격은 점점 벌어지고. 힘들어 보여. 그렇죠. 못하겠어.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잘하시니까 저는 쉬울 줄 알고 제 두 손 묶고선 해봤는데 물만 엄청 먹고 엄청 힘들었어요. 양팔 없이 이렇게 안정적인 자세로 속도까지 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 여기서 하는 거하고 또 트라이애슬론 나왔을 때가 또 틀리거든요. 네? 트라이애슬론에서 스트링 3종대. 3종 경기요? 수영, 자전거, 마라톤. 이 세 가지 종목을 연이어 소화해야 하는 경기로 그야말로 극한의 스포츠라 할 수 있는 철인 3종. 자전거 어떨까요? 양팔이 없는 선수가 철인 3종에 도전하는 건 대한민국 최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는데 몸을 풀어도 어쩔 수 없는 모양. 떨려. 난 떨려 죽겠어. 괜히 떨려. 아내의 응원 속에 출발선으로 향하는데 긴장감을 내려놓고 아저씨는 오늘도 완주에 성공할 수 있을까? 다행히 출발은 순조롭다. 자기하고 싸우고 그래야 또 나중에 더한 일이 생겨도 극복할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혼자만의 싸움. 그런데 중간쯤에 멈춰서버린 아저씨. 잠시 숨을 고르고 또다시 물살을 가른다. 그 안타까운 모습에 지켜보던 아내는 결국 눈물을 보이고.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무사히 수영을 마친 아저씨. 무겁게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달리기 시작한다. 숨 가쁘게 달려 다시 만난 부부. 이 때문에 바닥이 많이 미끄러운 상태. 긴장감 속에 자전거 경기가 시작되고. 화이팅! 아내의 응원으로 힘차게 페달을 구르고. 시골에 태어나서 행복이라는 건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살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쏟아지는 빗속을 뛰어봐요. 빗속을 달리는 아저씨는 지금 행복하다. 온다! 드디어 골인 지점에 모습을 나타내고. 자, 111번 김재영 선수와 김재영 선수는 이제 성공했습니다. 지금이야 기분 째지죠. 맞네. 반은 내가 조금 이길 거야. 그런 느낌. 일곱 번째 메달을 목에 건 아저씨. 그의 도전은 계속된다. 완주의 목표로 삼아서. 내 나이에서 한 100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70대까지 가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철인, 대영 씨의 용기 있는 도전을 응원합니다.